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잘 말리기만 하면 쉽군요. 네. 반나절 정도 네. 말리면 되는 거죠? 근데 네. 전자레인지 너무 오래 돌리시면 살짝 한 1분 정도 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위험할 수도 한 있어요. 2분 내외로 네, 하시는 네. 게 좋아요. 30초에서 네. 2분 내외로. 네. 네. 베이스피달을 아, 넣으시고요. 요거 정말 아이디어네요. 네. 이렇게 넣어주고 이렇게 속으로 잘 스며들게 톡톡톡톡 쳐주시면 네. 네.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네. 네. 아. 그 앞에다 이름표는 붙여야겠어요. 혹시나 뭐 누가 계시나. 네. 유통기한은요? 어느 네. 정도 두면 좋을까요? 유통기한은 짧아요. 이게 생과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이틀 정도 쓰시는 게 좋고요. 그렇군요. 사실 이렇게 말린 거는 이렇게 지퍼팩에 넣으셔서 냉동실에 넣어두셔도 네. 괜찮거든요. 네. 저는 유달리 레몬향이 좋은데요. 이렇게 쓰면 더 좋을 과일이 또 특별한 과일 껍질들이 있을까요? 뭐 있을까요? 사과나 참외 뭐 이런 것도 말려서 쓰시면 좋은데요. 그 좀 수분이 굉장히 많은 수박 같은 거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네, 네. 그렇군요. 벌레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아이고 저는 이렇게 만들어서 네. 욕실에 놓고 싶네요. 네.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역시 네. 아이디어가 좋습니다. 네. 근데 자. 화학 성분이 없는 탈취제 참 좋게 보이긴 하는데 혹시나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네, 지금 뭐 계속 앞서서도 말씀들 다 하시고 계시는데 하고 계시는데 이게 너무 건조해서도 안 되고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또 안 말려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적절히 꾸덕꾸덕하다는 표현을 참 잘 쓰신 것 같아요. 그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해야지 네. 너무 이제 수분이 많은 상황이라면 그러면은 오히려 미생물이 오염이 되어가지고 변질되죠. 예, 변질될 확률이 있으니까 그 수준은 잘 지켜야 된다 하는 네.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래서 이게 껍질이니까 아무래도 재활용하는 것이니까 자주 이렇게 갈아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과일 껍질을 이용해서 또 다른 어떤 활용법이 있다면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요. 오렌지 껍질을 바짝 말린 거예요. 아, 이거 네. 차를 끓여주시려고. 아니요, 여기 뭐죠? 라이터가 아, 있죠. 웬 라이터예요? 네, 목향. 네. 네, 모기향입니다. 이거, 네. 네. 아, 모기향? 네. 레몬 껍질로요? 네, 오렌지 껍질로요. 오렌지 껍질로요? 네. 네, 어떻게 해요? 이게, 네. 불을 붙이면은요. 네. 모기향처럼 불이 붙거든요. 와! 어머! 그렇네요. 우리 집에서 보통 사용하는 그 아, 녹색, 그 모기향. 아, 냄새가 어때요? 아니, 향이요. 네. 오렌지 향이 약간 그리고 탄내도 좀 나는데 네. 그 모기향 냄새랑 좀 비슷한데 야. 오렌지 향이 섞인 모기향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세상에 모기향 냄새 맡고 좋다고 하는 게 참 아니 그러니까 강하지 않은 거 있죠. 부담스럽지 않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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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 요즘에 가을에 좀 모기가 가을 모기 좀 많아요. 네. 제가요 네. 엊그저께 뒷산에 밤주스러 갔다가 네. 모기를 엄청 물려왔거든요. 진짜 물리셨네. 네. 네. 저희 뒷산에 밤이 많아가지고요. 네. 아, 밤도 과일이에요. 율피 쓰는 거 아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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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밤 주스러 갔다가 모기를 엄청 물렸어요. 가을 네. 모기가 더 극성해요. 아. 그럴 때 이렇게 말려서 이렇게 두시면은 모기가 안 달려드는 거죠. 근데 이거는 바짝 말려야겠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려야 될까요? 네, 이거는요. 저는 네. 어떻게 말렸냐면 이거는 전자레인지에 2분 돌렸어요. 2분? 네. 아. 2분 돌리고 네. 밤에 창문 조금 열어놓고요. 거기에다 뒀어요. 그랬더니 아침이 되니까 이렇게 바짝 말리더라고요. 네. 아,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천연 모기 그 쫓는 네. 그런 네. 네. 모기향을 만들었군요. 네. 만들기도 네. 쉬우신 게 네. 이렇게 채 썰으셔가지고요. 네. 네. 그냥 전자레인지 돌려서 그렇게 말리시면 돼요. 전자레인지 1분 정도 돌려서? 저는 2분 돌렸어요. 2분. 네. 아, 알겠습니다. 2분 돌려서 네. 하룻밤 그냥 창문 열어놓고 말리면 되겠어요. 이건 정말 물기가 너무 좋은 아이디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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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는 거라 네. 물기가 있으면 안 돼요. 아. 왜냐면 모기향을 켜놓고도 참 찜찜해요. 네. 아기들 있을 때는. 근데 향이 참 좋다고 하니까 모기도 그 향을 좋아하면 안 되는데 모기가 더 올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기존 모기향과는 네. 확실히 다르고 좀 은은한 느낌 또 뭐 환경적으로도 좋을 것 같거든요. 예, 예. 근데 이 냄새만으로 정말 과연 그 모기를 쫓을 수 있을까? 예, 우리 지금 제가 몇 번 오늘 말했던 우리 여러 가지 성분들 중에 리모닌 오일이라든지 이런 정유 성분들이 타게 되면은 그 알데하이드라고 하는 그런 성분이 생깁니다. 네. 그 알데하이드 성분이 바로
독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모기들을 쫓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령 술을 좀 먹었을 때 머리가 아프다라든지 예. 소주 병을 이렇게 탁 땄을 때 풀냄새 비슷하게 그렇죠. 나는 게 아주 옛날에 지금은 안 그러는데 네. 그런 냄새가 나는 것들이 알데하이드 성분들이에요. 아하. 근데 그게 미량 나오거든요. 네. 근데 우리 물론 기존의 제품들은 보면은 아주